꿈을 시작하는데, 우리를 다 마음을 질겁게 하고 우리를 다 기쁘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식이하고 단짝인 사람이었던 복음을 전하는데 온 마음과 정열을 쏟았던 두 형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든든한 교회의 버팀목으로 또 기둥으로 이렇게 딱 건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늘볼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속에 살고 있잖아요. 기쁜 소식. 어떤 말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어떤 말이 우리를 복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야, 그 말과 그 소식을 들을 때 세계가 바뀌잖아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품이 있던 사람이 이제 빛 가운데로 옮겨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네.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나중에는 마지막 사람을 지을 때는 그날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던 일까지 마치신 그 복된 하나님의 그 경륜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는가? 야, 하나님의 그 목적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그 성경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야,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성경을 쓰더라도 내가 꼭 이렇게 쓰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갖도록 글이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로봇일지 몰라도 우리한테는 그게 항상 나하고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레마로 그게 뭐다 그렇게 되겠어요. 근데 야, 어떤 성경은 정말 내 말로 할수 있는 내가 성경을 써도 꼭 이렇게 쓰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구절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영경이 돼야, 야, 그래도 내가 성경 일독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그런 것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면은 새벽별처럼 탁 떠오르게 하겠다. 그날엔 생각나게 하라. 이런 말들이 또 이제 새겨지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객관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많이 읽어두고 많이 들어두는 게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 말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그런 말씀, 어떤 소식이 우리를 복되게 하겠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세상에 들려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말들은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참 소망을 갖게 하지 못하잖아요. 말을 맞는데 참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 속 깊은 곳에서는 저게 다가 아닌데 또 다른 뭐가 있을 건데, 하는 공허함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그뭐뭐뭐 그런 말을 우리가 듣고 살아왔잖아요. 부모가 뭐 자식을 위해서 하는 말이 잔소리지만은 그게 뭐저뭐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버릴 말도 아니고 뭐 성경에 믿음으로 받으면 뭐 버릴 것이 없다 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해주는 말들, 그게 뭐다 사실은 뭐 허튼 소리가 아니거든요. 나쁜 소리가 아니죠. 근데 그 자식을 위해서 하는 말도 그게 다그 위하는 말인데, 이번 진호 형제 얘기를 들으니까 딸이라도 아저씨 이제 그만하세요. 아들은 뭐라고 했더라? 뭐 말을 잊어버렸는데. 어쨌든 아니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말도 그게 나중에는 아저씨라 말 하는 말을 듣게 되고 이러니까 정말 우리 그영 깊은 곳에서 내 자신에게 정말 소망을 갖게 하는 이런 말씀,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럴 만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때를 아시고, 우리 가난함을 아시고,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 그 때에 찾아오셔갖고, 어떻게, 이 우리 심령에 꽉 채워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지. 근데 그 때와 그 시는 아들도 모른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때이기 때문에, 그 때는,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상근 형제 말처럼 의미 없었던 그런 시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정말 이 카이로스 그 세계 안에 정말 내가 그 의미 있는 그 시간 안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복된 말씀인 것 같아요. 그건 겪어보면 알죠. 절망 속에 있어보면 알아요. 얼마 전에 드라마를 봤는데, 죽음에 이르렀다가 오지 않으면은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모른대. 그러니까 절망을 겪어보지 않으면, 뭐, 모르는 말이죠. 거기서,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그 때를 아시고 찾아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빛으로 오신 그분. 야, 그날 내가 지어진 날이죠. 내그 삶의 목적과 그 방향이 정해지는 날.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그 위임을 하셨구나.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도록.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때, 그리고 또왜 그렇게 사람이 지어졌는지 성경은 그런 것들을 다 계시해주고 있잖아요. 사람이 지어기 전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회방하는 자 때문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그 있도록 만든 어떤 그 방해자 때문에. 만물의 찌꺼기, 티끌, 더스트 같은 것, 정말 그런 것으로, 정말 보잘것없는 그 재료를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이 우리 그 깊은 생명과 영 안에서 느껴지도록 하나님은 하여튼 그 깊은 곳까지 다그 밝혀주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세계가 옮겨지잖아요. 그리스도가 계시된 날. 야, 그렇게 하나님 날 지으셨다는 걸 알지만 또 뭔가 시간이 지나고 우리에게 정말 기름 부은 자가 무엇인지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또 비춰지는 날 우리 속에 내 자아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그게 또 밝혀지잖아요. 내 옛사람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죽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이 이미, 야, 하나님의 그 목적을 떠난 그 관역을 빗나간 나는 죽은 존재구나. 하나님께 정말 쓸모없이 버려진 존재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쓰레기가 버려지듯이 우리 옛사람은 하나님이 그쓸수 없는 그 성경에서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성을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날, 주베기가 얘기한 것처럼, 야, 우리 자신이 본체의 형상이고 영광의 광채다. 이런 것이 이렇게 비춰지는 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미물처럼, 그러니까 금수와 버러지처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버려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죽은 아담이라는 것, 그걸 알게 된 날, 승무기가 이제 그런 하나님 말씀을 만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이 비춰지니까, 하나님이 심히 기쁘다 하는 그 말이 자기에게 들리니까, 인생은 온전하다.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그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환경이나 조건이나 우리 자신이 뭐가 부족해도 다 부족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만나면은 이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는 모든 조건이나 능력이나 환경 이런 것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건 이래서 부족하고 저건 저래서 원망하고 다 이래요. 원망하게 되면 끝이 없죠. 부모를 원망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괜히 애꿎은 하나님의 원망을 받잖아요. 근데 자기를 살게 되면은 결국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나도 그랬던 사람이니까. 아, 근데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그 기름을 그 어디로 흘러가게 하는지 생명수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야 사람의 구조를 알게 되고 우리 자신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걸 알게 되면은 우리 다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되잖아요. 야 하나님이 그 생명을 심어서 그 성품을 열매 맺게 하는 우리는 흙이구나 우리는 밭이구나. 이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을 질그릇이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가는 정결한 신부구나.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사람의 구조가 알아지는 거죠. 우리를 지으신 이 밖에는 우리를 정확히 아는 분이 없잖아요. 너는 흙이다. 너는 질그릇이다. 너는 여자다. 그것처럼 사람의 구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말 그 지혜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렸구나 하는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가 고백하는, 그걸 찬송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정말 버려질 존재구나.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는지 그 구속함을 우리가 다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이 됐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말들이 뭐 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것이 그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내 옛사람 그 그릇 됨됨이가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릇 됨됨이가 있는 것 같아. 정말 그 뭐야 양념 그 종지 같고 뭐 작은 종지 같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마음밭을 넓히고 우리에게 그 당신의 생명의 씨를 뿌려주면은 타고난 사람은 뭐그 그릇이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자기가 비어진 사람, 자기가 없는 사람은 그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담을 그릇으로 넓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른 시각을 갖게 되면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갖게 되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눈을 갖게 하니까 넓게 보고 멀리 보고 그 지혜라는 말은 멀리 본다는 뜻에서 그 어원이 있답니다. 넓게 보고 멀리 보고 우리가 다 넓게 생각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린 눈앞에 있는 것, 작은 이해관계, 내 자존심 이걸 가지고 정말 사소한 걸 가지고 우리가 목숨 걸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음밭이 넓어져가고 어떻게 그렇게 멀리 넓게 생각할 수 있는지 내 체질을 벗어나는 것이죠. 내 의지하고 상관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딱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떤 구조로 지어졌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그리스도라는 그 기름 부음을 흐르게 했는지 나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사람의 어떤 한계, 내 의지나 내 옹색함, 내 체질 이런 걸다 벗어나서
그 정말 하나님 앞에서 비어졌다는 것. 야, 내가 정말 죽은 자구나. 내 옛사람은, 내 자아는 하나님에게 아무런 정말 유익이 될수 없구나. 이건 정말 버려져야 마땅한 것이구나. 이게 죽은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은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빛으로 확 비춰지는 날, 그날이 있잖아요. 생각나는 날이 있고 말씀이 떠오르는 날이 있어서 우리 자신의 어떤 것이 또 비춰지고 또 비춰져서 우리가 고베라 송이 같은 우리가 그 백향목으로 자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생명이 자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작은 거에서부터 큰 백향목까지 그걸 거쳐가게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 눈이 넓어집니까? 그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 체질을 넘어서, 우리 생각을 넘어서 모든 것을 다 보게 하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지만은, 어린아이 같이 주를 따라가지만은, 안 보이던 그 모든 것이 눈에 본듯 선하네. 우리 찬송가 많이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정말 어린아이인 것 같아. 어린아이의 세계인 것 같고. 우리 잘 모를 때는 그냥 우리 자신을 또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을 의지해서 이렇게 간다는 것. 우린 다, 뭐, 그런 우리 자아를 버릴 수 없던 사람이죠.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나를 신뢰할 수 없는, 내 어떤 뜻을 내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는 사람들이 됐으니까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 정말 더 감사한 것 같아. 우리가 바라던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어떤 뜻하고 맞았다라면은 왜 그게 무너졌겠어요? 왜 그게 안 됐겠어요? 그게 무너져봐야 아는 것이죠. 근데 그 무너지는 게 정말 복이잖아요. 무너져서 우리를 정말 우리 입을 닫게 하시고 내가 내 생각으로 뭘할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지켜보게 되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또 이렇게 이끌어 가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까, 우리 마음 눈이 밝아져서, 안 보이는 것을 딱 보게 하고, 뭐, 사람이 그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사람 탓을 할수 없는, 원수가 와서 그렇게 하였구나. 이렇게까지 나중에 생각되잖아요. 근데 뭐 이제, 성경에 있는 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그리고 또 뭐, 사람 탓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 다, 네 탓이요, 내 탓이요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거 뭐 이제 우리가 방해하는 자, 회방하는 자를 아니까. 몰래 밤에 와서 씨 뿌린 자를 아니까. 원수가 와서 이렇게 하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사람 탓을 하지 않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하나님 마음이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알아질 때, 우리도 작지만 나에게 이렇게 느껴진 것만큼 우리가 사람 탓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 사이에 막힌담이 다 헐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 피로 흘려서 헐었기 때문에 그 정말 만날 수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몸이 돼서 한 영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함을 얻었다 하는 이런 말들이 성경 얘기, 그 어려운 말들이 이제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다 우리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의롭고 정말 구속함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그 자라가니까 우리가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아는 사람이 되죠. 영생은 진우는 복음을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 보내신 자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뭐 복음이나 영생이나 우리는 다 그냥 그 뭐야 아다르고 어다른 게 아니라 다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 복음을 누리는 사람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 형제들의 그 말씀이 다 영이요 생명으로 그게 표면적이고 물질적이고
응? 그게 그 뭐그 육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면적이고 영적이고 인격적인 얘기로 우리가 다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뭐 우리가 뭐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까? 뭐 문해력이 뭐 뛰어난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탁 새겨지면은 뭐 문해력도 좋아지고 이해력도 좋아지고 누가 그러대요 옛날 분수와 뭐 자기 그 위치를 알아서 뭐 영어 국어 뭐다 잘하게 된다 하던데 하여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생을 누리면은 형제들을 보는데 그 형제들이 다 정말 나하고 다른 형제들이 난 다를수록 좋아. 다를수록 하나님은 더 영광스럽게 표현되고, 다를수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누리니까. 그래서 형제들이 이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되잖아요. 형제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야, 이 형제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랑으로 보이는지. 정말 신기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구나. 그 교회. 교회 안에 그 교회라고 누가 얘기했는데, 그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잖아요.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인격이 그런 분이니까. 얼마나 사람들 속에 없는 인격. 정말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그런 인격이니까, 이분은 정말 하나님 아들이다. 이분 정말 하늘로부터 왔구나. 이분은 정말 우리하고 다른 분이구나.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우리도 다, 그렇게 그 나아봐야 아는 것이죠. 우리도 다 정말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하늘로부터 온 사람, 땅에 있는 사람 아닌 그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나누고 전하고 이런 사람이니까. 야, 그러니까는 이 형제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자랑이 되는 그 하나님 나라로 자라가는 것을 본다는 게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우리의 그 생명이 정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으로 자라가면은 그 밑에 있는 잡초들은 다 기운을 잃고 자라지 못하잖아요. 옛날에는 잡초하고 싸우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우리 의지를 가지고. 근데 나중에 그런 것들이 다 헌리로구나. 모든 것을 다 그분에게 맡겨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다 그분이 하는 대로 그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지켜보고 하면은 나중에 나뭇가 응? 자라게 되면은 그 잡초 씨 이게 발화하지 못하잖아요. 씨가 발화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있잖아요. 근데 그 습도와 온도와 햇볕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니 나무가 착 자라서 그늘이지면은 뭐 온도와 그뭐 습도는 뭐 공급될지 몰라도 햇빛이 딱 차단이 되니까 씨가 자라도 자랄 수 없는 것이죠. 아마 난 가보지 못했지만 그 포도밭, 뭐 영식이 형제가 갔다 왔으니까 포도가 탁 위에서 햇빛을 탁 이렇게 그 기운 받고 있으니까 땅까지 아마 도달되지 못하니까 열대우림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밑에 햇빛이 도달되는 것이 이 지면 그 위에서부터 이 땅에까지 햇빛이 도달되는 게 5%도 안 된대. 그럼 땅에 떨어진 씨앗은 발화될 조건을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열대우림 밑에는요, 거기서 정말 5%도 안 되는 그 햇빛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조건을 가진 그 생명들만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기를 쓰고 햇빛을 받으려고 넝클, 막, 다른 나무를 그, 뭐, 기어코 이렇게 그, 휘어감고 올라가는 거죠. 햇볕을 받으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고베라 송에 갔던 우리가 백향목으로 자라가면은 다 사탄이 그 밑에서 자랄 수 없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환경 안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니까 우리 생명이 자라면은 저절로 환경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남자아이, 사내아이로 승리자로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뭐
하여튼 하나님은 그런 원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는 어쨌든 이런 환경을 거쳐서 우리가 정말 더 복음 가운데로 영생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옮겨져서 자라고 있다는 것이 정말 복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뭐 형제들이 다 그런 조건을 가지고 다 이렇게 그 모든 환경을 다 거쳐왔기 때문에 세상에 없는 하나님 말씀, 하늘로부터 온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다 잉태된 그런 과정을 자기 경험으로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뭐 짧게라도 앞에 나와서 다 간증하면은 그게 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죠. 뭐. 하나님 말씀은 뭐 따로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경험. 그래서 내가 정말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경험한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죠. 뭐 하나님 말씀이 어디 뭐 따로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 정말 그 영생을 누리고 그이 기쁜 소식을 먼저 이렇게 그 누리고 나누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쌓이고 쌓이면은 뭐 우리 안에 좋은 게 있으면은 이거 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이 좋은 것이 있으니까 입을 열어서 전하게 되죠. 자기 안에 너무 자기 자신이 좋으니까 자기 자신이 복되니까 왜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왔겠어요? 이 복을 널리 전하라고. 우리 안에 그 복이 있으면은 내 자신이 차고 넘치면은 뭐 물이 차고 넘치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것 같아. 그런데 차고 넘쳐서 흘러가니까 수고로움이 없죠. 아무리 말을 해도 이건 뭐 자기 것이 아니니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것이고 수고롭지 않고 그래서 또 전하게 되고 전하게 되고 생명이 민들레 홀씨 퍼지듯이 퍼져서 어떤 곳에서 어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이 씨가 떨어져서 또 뭐가 발화 될지 모르잖아요. 아, 아무도 몰라. 하나님 하시는 일은 그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에게 속해 있으니까. 우린 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냥 전할 뿐이죠. 흐르는 강물에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을 우리가 다 봤잖아요. 난 그거 아니라 할수 없어. 근데 그건 그렇고 이건 이렇게 됐으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으면 뭐 40년 따라왔겠습니까? 힘든 일 많이 있었지만은 그만큼 그 고난보다도 은혜가 더 덮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따라오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여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하시는 일로 이렇게 여겨지고 어쨌든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형제들 안에서 정말 우리가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영시 형제 보면 정말 신기해. 어떻게 그렇게 차고 넘치는 이 열정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인 것 같아. 근데 그게 옛날에는 다듬어지지 않아서 그 천연적인 그 옛사람과 이렇게 그 섞여서 나온 거 우리가 다 경험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정결한 신부가 되는지. 아이고 참. 그러니까 영시 형제를 보면은 뭐 우리가 옛날 얘기할 필요 없지만은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정말 맑고 투명한 보석으로 다 이렇게 연단되어 가는 것이니까 하루아침에 그게 되겠어요? 뭐 즉시 되겠어요? 순간적으로 되겠어요? 백향목 자랐듯이 참 이렇게 자라서 성전의 기둥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뭐 진화하고 영호가 이거 뭐그 진화하고 영식이가 우리에게 와서 겪는 과정 우리가 다 봤잖아요. 우리가 다 증인이잖아. 그러니까 다 그렇게 인격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이 되도록 이렇게 자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생명이 자라간다는 말, 그거 하나님 말씀이죠. 심천 미루나무 그 나무가 자라듯이 자라간다. 그런 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게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는 다이 모든 것의 증인입니다. 요한이 얘기했듯이 이 결국을 주목하여 보려고 했던 요한처럼 우리는 그 결국을 다 주목하여 보는 사람으로 증인으로 서 있으니까
하여튼 이 형제들과 더불어서 이 복된 소식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으리요? 듣지 않으면 누가 믿으리요? 믿지 않으면 누가 구원을 얻으리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성경 얘기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난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받아서 자기 안에서 자기 인생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에게 이렇게 쓰이고 싶다 하는 그 소원을 가진 이런 형제들을 보면은 정말 나도 웃기 시험이죠. 그게 뭐 타고난 열정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열정을 이 복된 말씀을 가지고 더 온전하게 쓰니까. 야,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는 게 맞는 것 같아.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이걸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주님이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